안녕, 2주의 아이돌 우빈입니다. 엠넷 걸스 플래닛 999로 탄생한 걸그룹 케플러가 1월 3일 데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9명의 케플러 멤버들의 매력을 파헤치고 케플러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에는 한국인 멤버 6명, 일본인 멤버 2명, 중국인 멤버 1명으로 구성된 9인조 걸그룹입니다. 이들은 데뷔한 이력이 있는 멤버들과 새롭게 데뷔하는 멤버들로 크게 나뉘는데요. 케플러는 2022년 막강한 신인 걸그룹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케플러를 이끌어갈 9명의 멤버들을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최유진은 1996년생으로 걸그룹 CLC로 데뷔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CLC가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최유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걸스 플래닛에 도전했고 탄탄한 실력과 토끼상의 귀여운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최유진은 결승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케플러로 재데뷔하게 됐습니다. 아역 배우였다가 걸그룹 버스터즈였다가 이제는 케플러 멤버가 될 강예서도 보겠습니다. 케플러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강예서는 2004년생. 강예서가 걸그룹으로 데뷔한 건 비교적 최근인데요. 2019년 버스터즈로 데뷔하면서 메인보컬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최유진과 강예서의 살짝 다른 점이 있는데 CLC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최유진도 팀의 주축 멤버로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강예서는 버스터즈로 데뷔한 지 1년 만에 팀을 탈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일부 극성 팬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멘탈이 나갔던 강예서는 팀을 탈퇴했고 휴지기를 거쳐 걸스 플래닛으로 걸그룹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짧은 활동 탓에 강예서가 버스터즈 멤버였다는 걸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강예서는 걸스 플래닛에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아서 최종 6위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의 비주얼 센터, 영원한 비주얼 센터, 엘프를 닮은 김채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연은 2002년생으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4년간 연습생 생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채연이 등장했을 때 레드벨벳 아이린과 닮은 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김채연은 아이돌의 진심인 멤버 중 한 명인데요. 가수의 꿈을 위해 중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김채연은 확신의 SM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비주얼뿐만 아니라 춤과 노래가 SM 스타일이라 더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저도 몸에 핑크 블러드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채연이가 원픽이었는데요. 아주 영광스럽게도 1위로 데뷔해 센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걸스 플래닛 방송 내내 실력은 물론이고 리더십까지 선보여 눈길을 끌었던 김다연을 보겠습니다. 김다연은 걸스 플래닛 참여에 앞서 프로듀스 48에 참가했지만 하위권에 맴돌며 결국 탈락했는데요. 3년 뒤 걸스 플래닛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며 최종 4위로 데뷔했습니다. 확신 SM상이 김채연이라면 확신의 JYP상 마시로도 케플러에 있습니다. 마시로는 2012년 일본에서 걸그룹 알파 버비즈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JYP 공채 12기 오디션에 2위를 차지하며 약 2년 동안 JYP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요. 스트레이키즈 1화에서 여자 연습생 2팀의 멤버로 얼굴까지 비친 적이 있지만 최종 데뷔는 무산됐습니다. 여러 이유로 아이돌 꿈을 포기하게 되고 일본으로 돌아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마시로는 걸그룹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한국행을 택했고요. 또 다른 엔터에서 연습생 생활을 이어다 걸스 플래닛에 참가해 최종 8위를 차지하며 케플러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9명의 케플러 멤버 중 유일하게 짠한 서사가 있는 멤버죠. 이 서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모두 마시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명랑소년 느낌스로. 두 번째 일본인 멤버 에자키 히카루를 보겠습니다. 히카루는 귀엽고 매력적인 외모와 수준급인 한국어 실력, 춤과 노래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팬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ABEX 아티스트 아카데미 후쿠오카에서 아티스트 자질을 갈고 닦은 히카루는 2015년 댄스 보컬 유닛인 멜티에서 보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크로스갱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어쩐지 점프가 느껴지는 그 액션. 히카루가 9명 멤버들 중에서 카메라 시선 처리나 표정 연기가 진짜 좋은데 이미 두 번의 활동을 거쳤기 때문에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아닌가 싶네요.
김채연과 함께 비주얼 센터를 꽃피고 있는 멤버는 케플라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멤버로 활동하게 될 샤오팅입니다. 샤오팅은 방송 내내 청순한 미모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샤오팅의 비주얼이 워낙 튀는 탓에 재능을 주목받지 못한 케이스인데요. 샤오팅은 중국 댄스 스포츠 대회에서 5년 동안 약 50개의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엄청난 경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특히 2020년 5월 텐센트 비디오에서 주최했던 걸그룹 프로젝트 서바이벌 창조형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하위권으로 2차 탈락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샤오팅은 걸스 플래닛을 왔고 케플라 멤버로 활동할 수 있게 됐네요. 최종 5위로 데뷔하게 된 멤버 서영은은 걸스플래닛 방송 당시에도 정말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서 눈길을 끌었던 멤버였죠. 사실 이 친구가 데뷔권에 들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모두의 예상에 깨고 데뷔한 멤버가 서영은입니다. 공개된 티저들에서 가장 반전 미모를 보여준 멤버이기도 한데요. 걸스플래닛 방송에서 보여줬던 수수한 이미지는 벗고 화려한 변신을 할 서영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는 독특한 이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돌 오빠를 둔 멤버도 한 명 속해 있는데요. 바로 휴닝바이에입니다. 휴닝바이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휴닝카의 여동생인데요. 걸스플래닛의 도전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했고 최종 2위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케플러의 러블리하고 걸리시한 매력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즈 아이돌은 케플러가 데뷔한 직후 와다다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